대신 내달 15일까지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시주해 주십시오. 불쌍하게 물에 빠진 청이를 하늘이 그대로 둘리 있겠느냐. 난 아버지 소리가 참 좋아. 나도. 최고의 소리꾼이 가는데 최고의 장단제비가 따라가야지. 이렇게 좋은 소리꾼을 불렀으니 함께 구경하시면 어떠신지요? 요즘 저작거리에서 일을 들으셨다옵니까? 이상한 이야기와 노래를 섞어 부르는데 심청이는 어떻게 되었어요? 아,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납치된 자기 아내를 찾는다고 한다옵니다. 할가무다. 이놈들은 요사한 소리판을 열어 왕실의 권위를 더럽혔다. 내 딸도 뭐냐?